세상에 있을 것인가? 이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운 거예요. 이제 두려움은 그러면 몰라서 생겨요. 이게 이걸 몰라서. 특히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. 뭐 암에 걸렸다든가, 예를 들어서 난치병에 걸렸다든가, 그러면 두려움이 생기겠죠. 아, 나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. 그게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그래요. 죽음에 대한 공포. 또 연세가 들어가지고 또 호스피스 병동에 있다든가, 예를 들어서 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. 아, 나는 이제 죽을 몸이구나. 얼마나 불안하겠어요? 그렇지만 여러분들 평소 수행을 통해서 아, 이걸 안다면, 정광을 경험을 했다든가, 아니면 이해라도 좀 했다면 불안할까요? 아,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다. 뇌가 거치를 벗는 것 과정이다. 허물을 받는 과정이다. 이렇게 이해한다면 오히려 죽음이 환희로 바뀌겠죠. 아, 나는 공덕을 많이 쌓고 수행했기 때문에 더 좋은 곳으로 가고 갈수 있겠구나. 희망이 있을 거 아니야, 희망. 그렇죠?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? 엄청난 두려움이 오겠죠. 수복을 못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, 그러니까. 고통 속에 불안으로 죽게 되면 그 불안한 모습으로도 환생하겠죠, 또. 그래서 이 죽음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이 필요 없는 거, 이 경험을 한번 해보면 돼. 그냥 어떤 분은 보면은 뭐 죽음 극복하는 방법 중에서 죽음을 받아들이면 된다,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도 있고, 어떤 분은 또 알아차림을 잘하면 된다. 계속 알아차리고 현재에 있으면 죽음이 오더라도 죽은 순간에도 알아차리기 때문에 불안이 없어질 수 없지 않느냐, 뭐 이렇게 주장하신 분도 있고,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이, 현교에서는 그거라도 해야 돼, 모르신 분들은. 그러지만 밀교 수행자들은 정광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죽음을 한번 체험해 보시란 말이지. 아, 인간은 죽지 않는구나. 또 이번을 통해서 하는 중립계통을 완전히 해가지고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고, 몸도 이렇게 들여다보고, 다른 사람 마음도 한번 들여다보고, 이 경험을 한다면 죽음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게 되잖아요. 체험보다 중요한 거 있나요? 없죠. 막연하니 뭐 지금 하는 수행은 이제 안 된단 말이지. 막연한 수행은 그건 수행이 아니에요. 그 막연한 그 확률 가지고 우리가 그 귀중한 시간을 맡겨야 됩니까? 그렇죠. 그거는 비상식적이지. 아무리 봐도 검증되지 않는 확연한 수행을 해가지고 평생 보낼 수 없잖아요.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우리가 가는 거죠. 그 로드맵이 참 우리 그 이게 나와 있단 말이지. 우리 밀교에는 로드맵이 확실하게. 그것도 뭐 하루 뭐 몇백 년 한 게 아니고 수백 년 동안, 수천 년 동안 그거 이어왔고, 현재도.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도 직접 하면 또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, 누구든지. 그러니까 이게 과학이죠. 정신과학이죠. 막연한 거 아니란 말이죠. 그러니까 죽음의 이걸 통해서 죽음의 불안도 좀 없애고 진짜 이게 부처가 되는, 예,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려면 이 단계 로드맵이 있다. 지금 이제 보면은 뭐 이거 끝난 분들이 많고, 여기도 끝난 분 많고, 이제 공양 만드라 이것도 반틈 이상 끝나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. 이제 이건 뭐 얼마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기까지가 좀 힘들어. 여기까지가. 그것도 어떤 분은 뭐 수행을 한다고 금강산타 백자진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30번 했습니다. 뭐, 오체 투지 뭐 10번 했습니다. 이런 분들은 사마아성집이 걸려도 다 못 끝내지, 이거. 어느 세월에 10만 번을 합니까? 그럼 여러분들 시간을 좀 배당을 좀 하세요. 시간을. 최소한 수행자라면 4시와 11시부터는 수행식은 하고, 5시에는 최소한 일어나가지고 한 5시부터 8시까지는
수행 시간으로 가져야지. 최소한 수행자라면 기본적으로도 뭐 그 정도도 못 빼겠다 그러면 뭐 11시부터 12시간 1시간 하고 아침에 5시부터 6시간 뭐 1시간 정도 2시간 최소한 3시간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6, 7시까지는 그건 여러분들이 뺄 수 있잖아. 참 좀만 줄이면 그것도 못 줄입니까? 그러면서 수행하겠다 그래. 여러분들 죽게 되면은 맨날 잠만 자요. 잠에 집착하지 마시라고. 이게 진짜 어리석은 분들이 잠을 많이 자야 건강하다. 잠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라고 그랬죠. 질. 한 시간만 탁 자도 해결되는 사람도 있어. 질만 높으면. 그런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몽롱한 상태에서 뭐 8시간 자든 10시간 자든 무슨 소용이 없습니까? 2시간 자는 것보다 못하지. 아침에 5시 되면 맑은 상태로 눈이 탁 떠져야 돼. 맑은 상태로. 그래도 됩니다, 여러분들. 우리가 하라간 대로 하면. 그렇게 안 된다 하는 분들은 아직, 나는 좀 멀었구나. 뭔가를 좀 더 해야 되겠구나. 이렇게 이제 표본으로 삼아야 돼. 저절로 그냥 충만되고 일어나진 거예요. 수행자들은, 제대로만 수행을 한 사람들은.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, 좀 멀었구나 하고 더 분발해야 되겠죠.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지 못한 사람은 수행자가 아니에요. 어?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새벽별을 보고. 나는 다행히 관악산 제일 꼭대기에 살아가지고, 아니, 여명부터 나는 다 관찰을 한다고. 여명부터 시작해서 태양이 다 올라올 때 매일 틀려, 그냥. 뭐 똑같은 태양은 없어. 다 구름하고 섞여져가지고 새로운 것으로, 매일 새로운 것으로 나타나. 또 석양도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일출과 일몰을 볼 수 있는 곳이 좋은 것 같더라고, 내가 보니까. 그런 집을 선택하란 말이지. 여러분들이 발품을 품으면 선택할 수 있어. 부산도 뭐 그런 데가 있을 것이고 다 마찬가지라고. 에? 집을 선택할 때 역세권만 찾지 말고 좀 저렴하더라도 저 근데 좀 찾아가지고 집 자체가 수행터로 돼야 돼. 산에 이렇게 다니고 현대인들은 좀 시간이 부족하잖아요. 그래 집 자체가 수행터가 되도록 그런 지역을 선택해가지고 수행을 해야지 현명하게. 뭐 집 따로 뭐 수행 따로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현대인들이? 그렇죠? 나 같으면 혼자 사는 사람 같으면 옥탑방 같은 거 찾겠어. 관악 이런 데 가가지고 옥탑방 같은 데 제일 높은데. 그런데 다 수행선을 만들어가지고 아침에 보면서 기를 받고 저녁에도 기. 태양의 기가 제일 강력을 하다 했잖아요. 아침에. 그 기를 받으면서 수행하는 것과 기 없이 수행하는 것과 차이가 엄청나는 거예요.